이제 분주회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멋진 민주시민들이 대법원 정문 앞에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원팀입니다, 여러분. 김경수 지사는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수 재판은 궁예의 반신법에 의한 재판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결문을 쭉 살펴봤는데 뭐뭐로 보인다, 뭐뭐로 보인다, 재판장의 심증에 의한 보인다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김경수 지사 사건은 CCTV나 녹취록 등이 없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정황 증거의 판단이었고 정황 증거는 진술자의 신빙성과 일관성이 있는 진술로만 가능합니다. 드루킹 일당의 진술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재판은 엉터리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 하나만 제가 대겠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오른쪽 호주머니에서 100만원을 꺼내서 격려금으로 줬고 그 격려금으로 피자를 사먹었다고 모일간지에서 단독 특정을 때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로 이미 밝혀졌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산채 사무실에서 이렇게 저렇게 시험을 봤다라는 것을 자기들끼리 입맞추는 카톡이 나왔습니다. 특검은 그러한 사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오히려 변호인단에서 수사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다가 특검에서 부착한 그것을 증거로 재판정에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영중 변호사와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특검의 신문은 낮에 이루어져서 기자들이 대서 특필을 했고 변호인단의 신문은 반대 신문은 밤늦게 했기 때문에 기자들이 퇴근한 후라 보도가 잘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사타파도 저도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정청래 TV에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알려나가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비서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재판을 했다라고 굳이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재판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첫 번째 재판의 조건은 증거 재판주의인데 김경수 지사가 법정 구속될 만큼 그런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이리 보인다 저리 보인다 한겨레에서 보도했다시피 81번이나 보인다라고 심증을 가진 그러한 재판이기 때문에 이 재판은 저는 무효다 라고 주장합니다. 보인다 재판!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재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승태 키즈들이 주로 포진해 있는 곳이 핵심 요직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김경수의 지지실에 대한 질주는 오늘부터 드디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김경수의 응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재판장이 제대로 재판할 수 있도록 감시자가 되어주신다면 김경수 지사가 진실을
김경수의 진실이 승리해서 우리 앞에 환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까지 저도 여러분들도 진실에 대한 게임을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을 시작하면 11시간 39분을 혼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고 싶은 분들, 발언하고 싶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말하고 싶은 욕망을 억누르면서 이 자리를 내려갑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게 빨간 모자 쓰신 분 올라와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동에서 온 날백수 김진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무식해서 사법부 썩었다는 것만 알고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파악하는 거는 우리가 노무현을 잃었을 때를 생각하게 합니다. 저쪽은 우리 같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상식을 지키고 법대로 원칙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얻고 싶은 거, 자기들 지역구에서 표 많이 받을 거, 자기 주머니 채워질 것만 생각하고 이 나라의 공직자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무현을 잃었습니다. 잃고 무릎 꿇고 좌절했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기분이 공유를 했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에 계신 우리 그분을 탄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노무현을 잃은 것처럼 우리의 지도자를 잃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김경수를 끝까지 지켜냅시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들어가겠습니다. 김경수를 석방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 홍준표를 구속하라! 감사합니다. 대구에서 온 깨시민 박재현입니다. 저는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3년 동안 계속 서명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설 지나고 본격적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공수처 설치 그리고 유치원 3법 법원 통과를 위한 서명운동을 대구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같이 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모두들 반갑습니다. 네. 와주시고. 예, 저는 2008년도부터 우리 여기 같이 와 저를 알고 있는 사람 많을 거예요. 예, 저기 봐. 그 국회에서부터 해가지고 저가 필리버스터 저기 봐 자유연설주자 1호주자입니다. 전국에. 그래서 참 관계가 무량한데요. 그리고 전 저 공직에 있다가 이명박 정부 취임 한 달 전에 그만뒀어요.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 저 18대 대선 때 부패예방지 부위원장을 뛰다가 지금 그 이 대법원에 저가 개인적으로 그 이 사법 저기 뭐 농 저기 악 적폐들한테 걸려가지고 지금 여기 소송권만 10건 있습니다. 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양승태가 2012년부터 16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차례뺐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맞대응할 수 있지만 그때 중앙에서 뛰다가 대선 때 뛰다가 뺏지 못하고 그렇게 민초들과 같이 뛰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지금 타이틀을 걸어놔가지고 힘든 와중이지만 꿋꿋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유혹이 있어요. 제가 이 지금 사법농단의 키포인트는 전에 그 사항을 쭉 봐서 자기들의 모든 비리를 덮고자 18대 대선 비리, 19대 때 그 디도스 총선, 그 다음에 뒤에 오는 모든 그 박근혜 그 잔당들의 그 보이지 않는 그 보수 세력의 직결, 그 다음에 그 파주 그쪽이 아주 보수 세력의 직결 그 노인분들의 능구러이들이 꽉 찼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 몇 푼 그 돈 줘가면서 그렇게 해서 잔당의 연결색들 결국 얼개설게 만들어갖고 이렇게 지금 김영수 도지사님까지 이렇게 티켓을 담아서 결국 국정을 농단하는 그 보정의 꼼수를 쓰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기 생명에 갈림길이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십시오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러 여기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 21세기 조선 의열단 부천 대장을 맡고 있는 백창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을 제 눈앞에 모시고 보니 지난 28번의 양승태 구속을 위한 집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조금만 더 도와주셨으면 더 빨리 집어넣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예, 그리고 조금만 더 빨리 양승태를 집어넣었으면 김정수 지사가 구속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저는 이 자리에서 양승태 똘마리 성창호가 김경수 지사를 판결했던 그 재판이 부당하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창호는 중앙지검의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범죄 혐의자입니다. 대한민국 법 어디에도 범죄자가 재판을 하는 법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김경수 지사의 재판은 무효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그냥 나왔을 때
계시겠지만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치인들을 서로 격려해주고 비판하지 말고 서로 도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 별명이 블랙리스트 1호로 1호라고 김어준 총수께서 붙여줬는데 잘생겼다!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2012년도 2월 달에 바로 이 자리에서 법관 인사위원회에 제가 출석했을 때 들은 척 만 척 하면서 잘라버렸더니 그때부터 제가 블랙리스트 1호로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다가 아니었어요. 서기호 자른 거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뒤로 양승태가 벌인 만행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죠. 사법농단 재판기 그리고 판사들 판사 불법 사찰 판사 법관 사찰 이렇게 하면서 양심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그렇게 하더니 급기야는 양승태 퀴즈들이 이제는 양승태를 구속시키고 나니까 이제 양승태 퀴즈들이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김경수 지사를 법정 구속하는 등 엉터리 판결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김경수 지사에 대한 법정 구속 판결은 정말 그냥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2의 사법농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법조인들이나 이 판사 출신들 저 같은 사람들은 법관들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재판 판결에 대한 비판 이런 거 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볼 때는 이례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엊그저께 수요일 날 김경수 지사에 대한 법정 구속 판결이 나자마자 언론 인터뷰들을 통해서 언론 방송 출연을 통해서 여기저기서 제가 양승태 퀴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했어요! 김경수 지사님이 구속되자마자 양승태와 특수관계에 있다. 그것 때문에 구속됐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서 말한 특수관계가 바로 양승태 퀴즈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현직 도지사를 법정 구속한다는 자체가 모든 법조인들에 물어보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다들 그렇게 말이 안 되는 법정 구속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막상 판사를 공격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맞습니다. 법정 구속이라는 사적 감정에 의한 보복 판결을 선고했으면 당연히 뭔가 특수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고 정상적인 판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에 대한 공격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법정 구속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판사 공격은 안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돼요. 판사들은 신이 아닙니다. 재판은 신성한 게 아니죠. 판사들은 인간이고 재판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양승태 퀴즈가 자기 아빠가 구속됐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이제 사법농단 사태를 통해서 재판이라는 것에 대한 판사라는 것에 대한 신비주의 허상이 벗겨졌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사법집회 청산하라! 청산하라! 사법집회 청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김정수를 석방하라!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만주 변호사로 제가 임명하겠습니다. 만주 변호사가 뭐냐? 사법시험을 합격해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지 않았지만 변호사 자격증은 없지만 법과 양심이 뭔지 정의가 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기 있는 판사들보다 훨씬 더 낫다! 변호사 자격증 없어도 여러분들이 김정수의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많이들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시지 않을까 호심했습니다. 사법 적폐들이 역공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많은 사법 적폐들이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줬지만 이번 촛불 시민혁명정부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힘을 빼기 위해서 드디어 사법 적폐 판사들이 김경수 지사의 재판을 시작으로 역공을 펼친 것입니다. 이 적폐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역폐 적폐들이 역공을 펼치게 된 이유는 우리 촛불 시민들이 잠시 뒤를 돌아보고 헌눈을 밟고 있고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법 적폐, 정치 적폐, 재벌 적폐 이 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가는 길을 막고 방해를 하고 문재인 정부가 망하기를 고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2007년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와서 박근혜를 구속시키고 이명박을 구속시킨 그 힘을 여러분들이 발휘해 주셔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있고 김경수 지사도 무죄 그 억울한 재판 결과가 바뀔 것이라 저는 말씀드립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번 행정이 백번 말보다 낫다. 이 단지의 신채호 선생님이 1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 김경수 지사도 구하고 문재인 정부 성공도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앞으로 이런 광장에 집회가 있으면 많이 모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 한 번 외쳐주시죠. 사법 적폐 청산하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24살 전대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짧게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김경수 도지사가 왜 죄가 없는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도지사의 죄목은 컴퓨터 등 업무방해 죄라는 건데요. 이거를 네이버가 고발이라 해야 될까요? 고발을 해서 피고인이 돼서 이제 법정에 내놓은 건데요. 그런데 이 죄목 하나로 2년이 선고됐습니다. 그게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그러면 짧게 한마디만 하고 구호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김경수는 죄가 없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김경수는 죄가 없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온 민주 언니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제가 이름을 김민주로 개명했습니다.
거만하여! 가짜뉴스 뿌리고 개판치고 다니는 개닭 같은 태극기 부대를 물리칩시다! 네! 도와주겠습니다! 그 뒤에 사퇴를 할 때 같이 한번 해주십시오. 사법농단 적폐판사 사퇴하라! 지우치지 말라 할 것만 욕심에 눈 멀어 진실을 덮어내 썩을 대로 썩은 태지독한 정의의 판관들 그도 보고 판잡히고 호박씩 까눌라 썩을 대로 썩은 태지독한 정의의 판관들 오늘도 고고 한척 뛰고 호박씨 까누나 두고 사랑